알림 설정까지. 크낙세 리그 1위 더블 메이저 1위 ICT 그리스와 3위 지존 팀과의 경기. 양팀 모두 대부분이 나풀과 중출들로 구성되고 젊은 선출 투수의 이닝 투구로 흥미진진한 경기가 예상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야구의 스네 달인 야달 코치입니다. 까다로운 백현종 선수를 이 땅으로 아웃시킵니다. 비슷한 3땅. 아, 숏바운드 처리를 못하고 3실로 주자를 내보냅니다. 4번 타자 최승환 선수. 최승환 선수 이름값을 하네요. 김재현 선수가 몸을 날려 퇴거했지만 깔끔한 중안. 최길성 선수 계속 뛰면 잡힐 것 같은데요. 하지만 송구 방향이 정확하지 않아 1점을 주고 맙니다. 선발 투수는 한상준 투수. 배재구 출신으로 127에서 129km의 속도로 삼진을 잡아내는 선수입니다. 갖다 대는 박재만 선수. 티그리스도 3루수가 숏바운드 처리를 못해서 주자를 내보냅니다. 최진섭 선수의 빠른 발과 송구에레로 더블을 면했지만 오진수 선수의 중플로 공수가 교대됩니다. 안전하게 처리하는 2루수 김재현 선수. 또 한 번의 세컨. 어우, 역시나 안전하게 처리합니다. 또 한 번의 세컨. 오늘 뭔가 일을 낼 것만 같은 황성한 선수. 배트 스피드가 상당히 빠르네요. 하지만 꽝, 다음 기회에. 이번에도 이 불. 이야, 좌타자의 밀어치기 정석을 보여주며 좌안을 만들어내는 김국광 선수입니다. 두 번의 아웃 코스에 이어 아우트 슬라이더로 삼진을 잡아냅니다. 3회 초 티그리스의 공격. 1번 타자 백현종 선수를 4구로 내보내고 스틸까지 허용하고 맙니다. 아, 포수 포그미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3루로 진루하는 백현정 선수.
외적 프레이밍의 승리인가요? 삼진으로 물러나는 최길성 선수. 유격수 땅볼이지만 소중한 1점을 만들어내는 경사묵 선수. 오! 히트! 역시나 뜨거운 방망이 최승환 선수입니다. 3루 땅골로 공수교대. 청량고 출신의 67년생 김재현 선수. 나다웃인데, 이야, 나다웃 이후 1루 송구의 교과서를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나다웃 이후 런너와 겹치지 않게 포수는 옆으로 빠져서 송구하고 1루수도 포수가 송구하기 쉽게 옆으로 미리 빠져나와 있습니다. 8할 4푼 3리에 무서운 중출 박재만 선수. 히트! 최기성 선수 거기 서 있으면 안 되는데요. 업스트럭션이네요. 업스트럭션은 간단히 설명해서 주루방해로 인정 시 원베이스 진루권이 이뤄집니다. 업스트럭션은 업스트럭션 A와 업스트럭션 B 상황이 있는데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설명해 놓기로 하겠습니다. 땅으로 이닝 교대. 깔끔하게 유풀. 이야, 어깨의 기울기가 좋은 황상만 투수입니다. 온몸으로 막아내는 3루 주루 코치 황상원 선수. 이번에 뭔가 이뤄내겠죠? 아이고, 111km의 슬라이더로 삼진. 오우, 온몸으로 지루타를 쳐서 1점을 따라잡습니다. 히트! 야, 김국광 선수 배트가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최경태 선수의 깔끔한 중전 안타로 주자는 1루. 4구로 주자 만루의 위기 상황. 오, 히트! 살짝 먹힌 타구가 오히려 안타를 만들어냅니다. 또다시 만루의 위기 상황. 아이고, 골넷을 줍니다. 투수를 교체하네요. 성남고 출신의 광관식 선수입니다. 과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아, 뜸볼로 위기를 모면하는 티그리스. 1점 차로 승리의 주인공이 갈린 영승부의 후반부도 기대해 주세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